같아. 너 청첩장 받았어? 이번에 갖고 왔어요. 이러더라고. 맞아. 비디오 빌렸잖아. 저기 정신역 네. 앞에. 어. 비디오 빠. VIP죠. 요즘에 한동안 좀 빠져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두 분은 심청이 설령 결혼식 가셨었나요? 갔죠. 아, 왜 그래요? 왜 또 갑자기 이거를 잊혀진 거를 또. 이 스토킹의 시작과 이 스토킹이 재밌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용희 사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용희 사건에서 용희한테 청첩장을 안 줬는데 용희가 갔대 결혼식을. 아, 거기를 찾아서 그때 뭐라 그러냐 김용희 선수가 결혼식에 네. 제가 청첩장을 못 받았어요.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 아무도 모르게 잠실 한복판 롯데 호텔에서 현수막 쫙 걸어놓고 심수창 뭐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심청이 형이 여기서 김용희 선수한테 미안하니까 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했어. 김용희 선수한테 그런 거야. 어. 김용희 선수가 아무도 모르게 롯데호텔 한복판에 이렇게 천을 맞춰놓고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거예요. 맞아 그 천 어. 있었어. 결혼식 왔었지? 내가 축의금 받았잖아. 우리는 수정이 형이 전화를 했는데 청첩장도 보내고 어. 아 전화도 하고 김수야 형 이제 한다. 에. 그래서 며칠 며칠 롯데호텔에서 하니까 어. 그때 보자. 그리고 나서 시 끝나고 우리는 같이 대형 형이랑 해갖고 그 석촌호수 그래, 쪽에서 석촌호수에서 커피 마셨잖아. 맞아. 우리는 우리 어제는 또 따로 더 측근이었어. 어. 아니 김용희 용희는 많이 섭섭했겠다. 김용희 선수는 그 당시 그래도 이 정도로 친하진 않았나요? 근데 뭐 친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 용희 입장에서는 어. 수창이 형이 이제 두루두루 후배들도 잘 챙기고 하니까. 야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더 특별한 거였어 그러면. 그러네. 전화도 해주고요. 아니 그 끝나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수창이 왔잖아. 그 정리하고. 그래. 맞아. 서촌에서 맞아. 이거 진실 아니다 용희야. 아니 팬들이 요새 댓글 맨날 있어 이게. 아 진짜. 아, 왜 요새 결혼식 때문에 빼냐고. 그래서. 야 용희는 결혼식장 잘 다니더라고. 올해도 나 어디 저기 후배 결혼식 갔는데 용희가 와 있더라고. 용희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너 청첩장 받았어? 이번에도 갖고 왔어요 이러더라고. 자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 코너 나에게 땡땡땡 이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카라티란? 진짜 이거는 국방의 의무처럼 의무였어. 의무 나는 의무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런 게 있었지? 어떤 의미예요? 왜 카라티였지?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LG라는 그런 팀이 바르고 단정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신사 스포츠라 간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다닐 때도 그렇게 다녀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와중에 나는 또 비디오 담당이었어. 비디오 담당? 2박 3일이면 내 비디오를 4개를 빌려야 돼. 그 버스에서 쓰는 거? 아. 갈 때 두 편을 돌려보고 맞아. 올 때 또 바꿔서 TV가 없었어. 근데 맞아. 비디오 담당 또 담당이었어. 맞아. 원정다 때 유선 TV가 없었어. 용태기 형이 나한테 많은 걸 물려줬지. 비디오 담당 물려줬지. 맞아. 비디오 빌렸잖아. 저기 정신역 그래. 앞에. 비디오 빵. 그러다가 총무도 물려줬지. 와, 맞아. 많은 와, 맞아. 야,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다. 와, 진짜네. 비디오. 야, 비디오 자체 단어가 정신역 옆에 그 잠실역에서 그래. 길 건너 정신역 옆에 그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안쪽에 비디오 방 하나 있거든. 비디오 빌려주고 반납하고 하는데. 비디오 대여죠. 아, 거기서 비디오를 빌려갔던 거예요? 네. 그럼 가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매일 가니까 내가 가면 반납할 때도 아유, 어제 그 잘 보셨어? 분위기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하고. 수입 당했는데 코믹을 틀었으니까. 막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야 진짜 야. 아니 수입 당했는데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은 적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려줬는데 거기서 에러 영화를 틀 수는 없잖아. 진짜 용이가 멍들어갖고 계속 깨물어 가지고 네 개를 빌려야 되면 이제 뭐 코믹 두 개, 액션 두 개. 그냥 또 다 남자들만 타갖고도 멜로 이런 거 또 별로 안 좋아해. 한번 연패 중이길래 에로 영화 한번 빌려봐.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뭐 혼날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 계시니까 외국 영화는 절대 안 돼. 자막이 제일 뒤에 사람은 안 보여.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한국 영화. 아. 야 진짜 추억이다. 추억. 아니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두 분한테 LG 트윈스라는 팀이 지금은 이제 다른 유니폼 입고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자꾸 다른 길로 세 얘기하다가 아 그러네. 맞네. 비디오 얘기 왜 한 거야? 갑자기 생각났어. 카라티 하니까 내가 카라티 입고 비디오 빌려가. 원정을 가려면 카라티 입어야 되잖아. 맞네. 카라티 입고 비디오를 빌려갔으니까. 근데 카라티란 카라티란이 아니야. 그냥 LG란. 아 LG란. LG란. 카라티 LG란. 그게 카라티. 카라티 얘기했더니 그치. 이게 대화가 아니었죠. LG란. LG란. 박경수에게 LG란. LG 트윈스란. 되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팀이죠. 딱 진짜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예, 예, 예. 우규민 선수한테 LG 트윈스란? 우규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만들어준 팀이죠.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는 맞아. 진짜로 우리는 2003년도 입단에서 그 수많은 그거를 많이 겪었잖아. 왜냐면 우리 때문에 성적이 안 난다는 뭐 이런 말이 엄청 많았어. 그치. 암흑기를 다 보냈어. 진짜 암흑기를 풀타임으로 보냈어. 맞지? 뭐 이것저것 다 겪었죠. 청문회까지 겪었어. 신호회락이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냥 청문회.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어. 계속. 계속 암흑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증이 가는 팀이죠, 사실. 박경수에게 우규민이란 MVP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규민이랑은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친했고 그 이 친구가 엄청 잘 챙겨요. 저를 진짜 그래서 너무 고맙고 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진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네, 수창이 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참 정말 너무 좋은 친구예요, 진짜. 그래서 내 인생에 멋있네요. 네. 우규민 선수는 나에게 MVP다. 진짜 MVP를 받아야 돼. 인생에 있어서 이런 친구 둔 게 MVP지. 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네. 우규민 선수에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규민에게 박경수란이라고 예상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일단 답 답안 생각 하나 했어. 우규민에게 신수창이 안 할 거예요. 우규민에게 신수창.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VIP죠. 와야 잘 빠져나가네. 진짜 VIP지. 센스가 있어. 잘 빠져나가. 형이지만 친구 같고. 친 형이지만 동생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섞여 있어요. 내가 챙겨줘야 될 때도 있고 물론 경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한 번씩 의젓한 모습을 또 형으로서 얘기해 줄 때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또 어쩔 때는 친구처럼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한 것도 좀 많았어요, 사실. 우와. 미쳤다. 와. 그러면 술을 먼저 시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수창이 형도 지금 약간 빨개지는데 두 분이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두 분만의 또 감정들도 있을 거니까. 있어요. 있죠. 그 감정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뭐 경수도 잘 알고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서로 다른 팀이 됐고 그러면서 그 전처럼 지낼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도 좀 미안한 기도 막 그런 게 있었고. 와. 근데 이거를 다 수창이 형이 이해를 하고 다시 동생들 안아주고 이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수창이 형을 동생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그런 거지. 형이 그런 존재예요. 나는 와. 친동생이 없잖아요. 우리 형만 있었지. 친형만 있었지. 나는 다른 선수도 친하지만 성이 다르지만 친동생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진짜 핏줄은 다르지만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뭐 서운한 점도 많고 뭐 그랬던 거. 술 쫙 마시고 한번 풀었잖아요. 그럼 됐지 뭘. 남자들끼리 뭐 풀고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없어. 없는데 그냥 뭐 소리가 많아. 스토킹에서 운 사람 있어? 네. 아 있어요? 네. 나 지금 괜히 울었네. 그래서 나도 또 한 번만 울어볼게. 근데 이게 전 이런 게 좋은 게 심창 위원한테도 그렇고 되게 그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뭐 돈 받고 야구하는 선수들이고 내 개인 기록 뭐 하고 뭐 선수들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로를 생각했었고 근데 경쟁하면서 멀어졌었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똑같은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스토킹하면서 야구 선수들뿐만 그러니까 선수를 대해서 보는 눈도 저도 되게 달라진 게 지금 보면 그냥 마냥 웃고 놀고만 했을 것 같은 두 분이 이렇게 눈물 흘린 데는 방송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 뭐 어떻게 이렇게 팬분들이 보시기에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토킹은 그냥 이런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스토킹은 네. 웃기기도 웃기지만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우김 선수의 눈물로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 일단 오늘 어떠셨나요? 박경수 선수부터.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막상 와서 하니까 처음에 긴장 많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수창이 형이랑 또 용감 씨 만나서 또 친한 친구 규민이랑 해서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규민 선수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이 제일 적절할까 보고 있었던 찰나에 또 경수가 마침 또 MVP를 받았고 그러네요. 이번 아니면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스토킹 마지막 회를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발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했죠. 생각보다 너무 발전했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막 기대돼. 다음 편이 누굴까 물어보고 싶은데 일부러 안 물어봐. 기대되니까. 저희도 사실 다음 편에 뭐가 나갈지 몰라요. 피디님 알아요.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했던 경수랑 같이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수창이 형이랑 정 캐스터님이랑 같이 또 방송해서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맞아요. 힘든데 하체는 힘들어요. 하체는 힘든데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뭐 나중에 은퇴하고 한 번 더 올 수 있을 때까지 스토킹을 잘 유지해 주시면 진짜 아까 가족 오락관처럼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청의 설명은 어떠셨나요? 진짜 친한 선수들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걸 오늘 전 또 많이 느끼긴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힘들 때도 있었고 다 같이 웃고 떠들고 뭐 이런 걸 다 이겨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너무 좋고 저는 이러한 우리의 우정 이런 게 야구를 그만두고 그 나중에도 계속 이런 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관계가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스토킹하면서 빨대 던진 건 처음 아니야? 오케이 이거 펀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느낀 거는 친한 분 나오면 안 돼. 이건 날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다. 물론 절친들도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너무 친한 사람 나오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마가 안 되네. 그러니까 친해도 최측근에서 본 사람들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생활을 알잖아. 아니 너무 디테일한 거를 다 기억을 하니까 내가 좀 놀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2005년도에 겨울 스케줄 얘기해줘요? 아니 이거 비하인드로 들어가면 오후 6시에 기상이야. 오후 6시 아침 6시도 아니야. 오후 6시 기상이라니까. 오후 6시 그거는, 기상 그거는 그 두 분 은퇴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맞아, 술 마시면서 한번 그래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술 마시면서 할게요. 요걸로 딱 써놓으면 돼. 오후 6시 기상 PM 팬 여러분 스토킹 계속 보셔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두 분 아무튼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즐거웠던 스토킹 그리고 올 시즌 난 둘이 정말 건강하게 시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야? 부상 안 당하고 진짜. 정말 건강하게만 시즌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팬분들은 우규민 선수랑 박경 선수랑 이제 맞대결하게 되면 우규민 선수 글로브 어디까지 올리는지 둘이 웃나 안 웃나 이거 보시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나 부탁인데 올해 홈런 하나 규민이 거 칠 수 있지? 내가 홈런 치게 되면 형이랑 눈을 많이 쳤잖아. 규민이 내 삿대질하면서 뛰어오는데? 아니, 그럼 약속하자. 홈런 치면은 세레머니를 뭐 스토킹으로 하던가 S 할게 S 스토킹. S 김 선수 S 했어요. 삼성이잖아.
야, 홈런 치고 김민한테 홈런 치면 세레머니 뭐 하나 하기 약속. 네. 오케이 오케이. 토킹 아이고, 팬들을 고, 위해서. 고고 하면 돼. 아니면 우기민 나오냐? 아 우기민 나오냐? 규민 홈플레이트 와서 규민 보자. 웃음이 나오냐? 좋다 좋다. 그럼 난 홈런 맞고 웃고 있으면 돼. 야 이거 세레머니 하면 진짜 아니, 너무 홈런 쳤을 때. 삼성 선수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기민 선수가 잘 얘기해주셔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팬들이. 근데 홈런을 아직 하나도 못 치셨더라고. 쉽지 않아. 어 그러니까 홈런 하나도 못 쳤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건 야구 그만둔 이후에 이제 규민이 계속 놀릴 수 있단 말이야. 하나 쳐야 돼. 독침 하나 놔야 돼. 지금 현역이니까 못 놀리고 있는 거야.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박경수 선수 우규민 선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새로운 작가님 서인. 아 안녕하세요. 들리나 봐. 그게 들려. 아 내가 너무 센. 이게 뭐야? 이거 줄문지가. 네? 그 부산님. 보통 민주주의에서는 과반수. 또 화나면 이제 방에 가서 이제. 공산당이 돼 그러면. 다 끌고 가는 건 공산당이야. 그래? 야, 와 이거 2,200. 내가 죽겠네. 진짜 한번 접해. 내가 2,300원 줄게. 100원 더 올려줄게. 아, 고맙습니다. 아야야. 아, 아, 진짜 김민아. 와, 너무 아, 진짜 웃겼다. 아, 지불자네요. 아, 이름 안 되네요. 깜짝 놀랐다.